열풍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숏머리예요. 숏머리에서 아이롱을 간단하게 하면서 럭셔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할게요. 그러니까 웨이브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시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냥 볼륨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카의 그 아이롱 펌으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 고객님의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했어요. 샴푸에서 10분 자연방치 했거든요. 여의치가 않다면은 샴푸실이 여의치가 않다면 자식 샴푸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예, 염색을 한 모발이에요. 모발은 가늘고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거든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포풀을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가볍게 도포합니다. 네, 피카는 전처리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네. 자, 이런 쉬운 숏커트 머리에서는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원장님들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진행하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는요, 탈색 머리가 됐던 금속상, 극손상 머리가 됐던 또 우리 건강모가 됐던 간에 무조건 약을 도포하고 나서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또 2차 미친연화 한번 해볼게요. 네, 피카의 그 유명한 미친연화죠. 네, 건강모예요. 강곱슬 펌드인데 pH가 9.5예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지금 믹스했어요. 네,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해서 믹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잘 적어주신 다음에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지금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줄게요.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살포시 이렇게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와우 굉장히 머리가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혹시 원장님들도 보이시나요 화면에?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카는 연화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선한 펌제를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도포하시면 피카의 연화는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미친연화 후에 그 저희가 샴푸실에서 담수연화라고 해서 트리플연화까지 보고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짧은 머리는 어떻게 연화를 보면 좋아요 하는데 그냥 피카에 우리 물구나무석이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니까 어때요? 네 연화가 된 거겠죠? 자 지금부터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숏머리에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 있잖아요. 이 부분만 웨이브가 좀 강하게 볼륨이 있다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면 어떤 그 볼륨과 예, 다운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예쁜 저희가 숏머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13mm로 제가 지금 뿌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고요. 그 다음에 16mm예요. 자, 16mm로 이 부분. 자, 그래서 10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지금부터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네, 16mm예요. 16mm로 자,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피카는 봉이 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길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13mm를 가지고 수분 한번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자, 숏머리에서 속성으로 와인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뿌리도 많이 살면서. 자, 지금 16mm예요. 16mm. 수분 건조하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 건조하시고 잡으시고 자 그대로 와인딩. 피카는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이 하시기에 엄청 쉽게 네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는 제 생각에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네. 보이셔요? 네. 자. 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만 먼저 웨이브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지나갈게요. 자, 앞쪽입니다. 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13mm예요. 13mm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뿌리 한번 이렇게 13mm 살려주셨죠? 그 다음에 16mm로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올려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시고. 16mm예요. 자, 포인트를 주는 데는 제가 16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판넬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 판넬이에요. 자, 13mm로 제가 뿌리를 살려야 될 부분. 극대화시켜서 뿌리를 좀 넣어 줘야 되겠다. 강하게. 그런 부분은 13mm하고 16mm로 제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수분을 쭉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다음에 잡으시고 네. 피카는요 이렇게 봉이 길어서 금방 와인딩이 돼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딩 됐죠? 자 또 세 번째 들어갈게요. 네 세 번째. 너무 쉽죠? 피카는요, 이 아이롱 하는 게, 네, 특히 이런 숏머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 13mm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16mm가 들어갑니다. 자, 16mm가, 자, 뿌리 한번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 건조하시고,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약간씩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층을 내놔서 약간씩 끝이 약간씩 틀릴 때는 2초씩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3개 됐죠. 그다음에 자, 이 부분에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제 생각에 뿌리를 안 살려도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수분만 건조하시고 네 이렇게 완비하겠습니다. 와우, 저는요, 벌써 다 끝났어요. 네, 자, 이제 우측에, 우측 할 거예요. 우측도, 우리가 짧은 아이롱이 아니라 이게 아이롱이 길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네, 원장님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쪽 우측에는 벌써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이에요. 좌측에 제가 이렇게 길게 자, 보시면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잡으세요. 네, 왜냐하면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래서 16mm예요. 16mm로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백바트에 지금 3개, 앞쪽으로 제가 4개 말았어요. 7개, 8개, 9개로 해서 웨이브를 제가 줘야 될 아이롱폼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런 밑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그냥 볼륨 매직해 가지고 가볍게 하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이롱 쉽죠? 네, 피카하게 하시죠. 9개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마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또 마무리한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또 저희 리페어 크림이라 그러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볼륨 있죠? 예쁘죠? 네, 또 예쁘게 또 드라이하고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건조가 됐습니다. 또 한번 또 볼까요? 네. 보시면 네, 볼륨도 많이 살고 예쁘죠? 숏머리 이렇게 아이롱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